그래서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가 그 에디슨 러셀이라는 타자를 영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약간 러셀이 어느 정도 급의 멤버냐면요, 일단은 드래프트 1라운더 출신이에요. 드래프트 1라운더 출신의 유격수고, 근데 원래 이제 오클랜드 에이스에 지명이 됐었다가 그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 돼가지고 2014년에 트레이드 돼서 2015년에 메이저를 그 데뷔를 한 선수예요. 그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잠깐만 베이스볼 레퍼런스 들어가놔야지. 그리고 2015년에 메이저리그 데뷔해서 풀타임을 뛰었고, 풀타임 2년 차인 2016년에 내셔널리그 올스타가 된 선수예요. 내셔널리그 올스타가 됐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무려 월드시리즈까지 뛰어본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시즌 주요 활약상으로는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그랜드슬램을 포함해서 혼자서 6타점을 내가지고 2승 3패 위기에 있었던 컵스를 구했어요. 컵스를 구한 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파로 승부를 7차전까지 끌고 왔고, 그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도 이제 아직 그 와우 추장에 저도 못 깨뜨렸잖아요. 인디언스도 그래서 자기네 홈에서 깨뜨리겠다고 에이스였던 코리 클로버가 147차전 3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7차전 때 지쳐서 내려갔죠. 7차전 때 지쳐서 내려갔고, 컵스도 5차전 선발이었던 존 레스터가 7차전 구원 등판 했었고, 그리고 이길 뻔했는데 마무리였던 체프머니 마무리의 블론 7차전에서, 그리고 연장 10회까지 가가지고 다시 역전. 그래서 체프만이 그때 역적이 될 뻔했다가 완전히 그 그냥 머스타드 승리 투수가 됐죠. 어쨌든 그래서 108년 만에 그 월드 챔피언이 돼가지고 그 1945년 이후로 이어져 오던 그 염쇄 저주를 깼잖아요. 그 염쇄 저주 아시죠? 그 1945년 월드 시리즈 4차전 그 시카고 컵스하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그 시리즈. 그때 이제 3, 4, 5차전이 리글리필드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구단주였던 리글리 이름 따가지고 리글리필드가 된 거예요. 지금도 리글리필드라고 부르지만. 근데 그때 이제 그 빌리 사이언니스라는 그 야구 팬이 그 머피라는 이름의 염소를 끌고 왔어요. 머피라는 이름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염소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거 하고 염소 거 하고 티켓을 두 장을 산 거야. 티켓을 두 장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단주였던 리글리가 저 염소 악취 때문에 그 불쾌하다, 저관중 내보내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강퇴를 당했어요. 강퇴를 당하면서 이제 빌리 사이언니스는 저주를 퍼붓죠. 빌리는 컵스는 앞으로 월드 시리즈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저주를 퍼붓고 나가요. 그래서였는진 모르겠지만 이 컵스는 그 1945년 월드 시리즈에서요 7차전까지 가서 져요. 7차전까지 가서 지고 그 이후로 내셔널리그 챔피언도 못 해봐요. 진짜. 진짜 내셔널리그 챔피언 탈환하는데 71년이 걸렸어요. 그때까지 71년이 걸렸고, 그래서 월드시리즈를 71년 만에 올라갔지, 2016년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주변에 야구 좀 보던 사람들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2016년에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 못 나왔잖아요. 그 팔꿈치 괴사조직 제거 수술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컵스가 6차전에서 이겼죠. 근데 사실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그때 팔꿈치가 안 아파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포스트 시즌에 선발로 등판을 했었으면 왠지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는 어떻게 올라갔을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2017년에 류현진 선수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서 빠진 다음에도 솔직히 올라가긴 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류현진 선수가 시즌 막판에 그 타구 맞아가지고 그 여파로 사실 좀 막판에 이제 선발에 못 들어갔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류현진 선수 대신에 다르비슈가 그 3차전, 7차전에 책임을 졌더니 그때는 이제 다르비슈가 좀 역적이 됐지만 사실 그때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그 사인 훔치기 때문에 다르비슈가 면죄부를 받았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일단은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때 월드 시리즈 6차전에서 러셀이 아마 트레버 바우어가 아마 또 그때 시리즈에 선발로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클루버가 1사 7차전 나왔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 바우어가 3차전, 6차전 나왔거든요. 아마 바우어한테 어쨌든 그때 그 트레버 바우어가요. 그때 2016년 포스트 시즌 때 바우어가 좀 실수를 한게 그때 바우어가 취미 중에 하나가 드론이었어요. 드론 갖고 노는 게 취미였는데 하필이면 오프시즌도 아니고 포스트 시즌 때 드론 고치다가 손가락이 찢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봉합을 하고 마운드에 올라서 공 던지다가 그 봉합사가 터져가지고 막 공에 막 피가 묻으면서 막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당시 상대팀에서 저기 왜 공에 피가 묻어있냐, 저희 투수의 손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바우가 손가락이 찢어, 그 봉합사가 다시 찢어져 있는 거야. 그거를 막 다른 팀에서 봐줬을 정도로 어쨌든 그 바워가 좀 괴짜 투수인 거 알잖아요. 이번에 그 신시내티 레즈에서 1라운더 지명된 선수한테 축하한다. 이제 자네는 트위치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면 된다. 하여간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간 괴짜 같은 덕담을 내려준 그 투수. 하여간 어떻게 보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016년 월드 시리즈 우승 못한 데에는 약간 그 바우어가 굳이 포스트 시즌에 드론을 만져가지고 포스트 시즌에 드론을 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냐 손가락 찢어져가지고 그 선발진이 약간 좀 애를 먹은 그 여파가 좀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클루버가 월드 시리즈 때 혼자서 1사 7차는 다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1사 7차는 다 나왔는데 결국은 클루버 7차전 때 지쳐서 일찍 내려갔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선발이 1사 7차전 혼자서 3경기 선발 등판을 캐리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고 성공한 제일 마지막 케이스가 2001년에 커트 실링이에요. 커트 실링이 그때 1, 4, 7차전 선발 나와가지고 1차전 이겼지. 그리고 4차전은 그 김병현 해설위원이 불질렀죠. 그리고 7차전은 승리 투수는 랜디 존슨이 됐어요. 다음 투수 등판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선발로 또 3경기 나와 또한 케이스가 또 있네요. 2001년에 디백스 이외에도 2011년에 크리스 카펜터가 있네. 근데 솔직히 크리스 카펜터는 147차전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카펜터가 그렇게 선발에 3번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정상적으로 1차전, 5차전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6차전부터가 비가 내려가지고 하루씩 늦춰진 거야. 그래서 6차전이 비로 하루 늦춰졌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차전까지 가니까 5차전 나왔던 카펜터가 이동일? 6차전? 그러니까 이동일,
비 그러니까 이동일 하루 쉬고 비 내려서 하루 또 쉬고 6차전 하루 미뤄져서 하루 또 쉬고 그래서 그때 카펜터가 3일 쉬고 7차전에 또 나왔잖아요. 물론 그등판 때문에 카펜터는 결국 선수 생활을 접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1차전, 5차전, 7차전 3경기 다 선발 나온 카펜터가 있고 2014년에 범가나는 7차전이 마무리 등판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번외로 할게요. 3경기 다 선발은 아니잖아. 물론 그 마무리로 나왔다는 게 5이닝 던지고 마무리 세이브를 한 거지만 참 솔직히 나는 그때 2014년 월드시리즈 내가 그때 봤거든요. 직접 보면서 그때 나는 범가너가 한 5회 나오길래 그래 한 승부처쯤에서 승부 그 리드 지켜놓고 불펜한테 맡기겠지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회부터 나와가지고 9회까지 그냥 자기가 던져서 끝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구원승급의 투구인데 문제는 그 앞투수한테 구원승을 주고 범가너한테 세이브를 준 거야. 기록원은 원래는 이제 그정 한 5회쯤부터 나오면 그런 승부처에서 던진 투수한테 승리 투수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범가나한테 세이브를 줘버린 거야. 경기를 끝냈다고. 어쨌든 뭐 그런 월드 시리즈와 관련된 그 레전드급 경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월드 시리즈 6차전에서 에디슨 러셀이 그랜드 슬램을 날려요. 월드 시리즈 6차전에서 말로 홈런을. 우리나라 월드 시리즈 마지막 말로 홈런, 아니,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 마지막 말로 홈런이 2017년에 그, 뭐냐, 이범우 선수가 5차전에서 그 더스틴 니퍼트를 상대로 그랜드 슬램을 때려버리죠. 그냥 니퍼트를 KO 시켜버린 그, 근데 문제는 니퍼트를 그렇게 KO 시키고 나서 1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을 해가지고 결국 9회에 양현종 선수가 직접 올라오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그때 세이브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양현종 선수가 그때 5차전에 안 올라왔었으면 MVP는 로저 버나디나였는데 2차전 완봉승 더하기 5차전 세이브여가지고. 그래서 두 경기 다 자기가 관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MVP가 양현종 선수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양현종 선수가 그 마이크를 버나디나한테 먼저 줬죠.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포스트 시즌에서 한 경기를 책임지는 활약을 했던 타자까지 데리고 온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월드 시리즈에서 한 경기 승리를 온전히 책임진 타자를 사실 그 포스트 시즌에서 흔히 말하는 그 미쳐주는 선수가 있으면 그 시리즈를 이긴다 그러잖아요. 물론 팀이 골고루 다 미치면 그거 못 이기지만 보통 포스트 시즌을 보면요 한 시리즈를 아주 펄펄 날뛰는 선수들이 진짜 간혹 있어요. SK 와이번스가 과거에 우승을 많이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가을에만 잘하는 그 박정권 코치가 있었죠. 가을에만 잘하는 가을 남자 박정권. 그 뭐냐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박정권. 네. 어쨌든 그 박정권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SK는 그렇게 우승을 많이 할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포스트 시즌 때 뭔가 그렇게 미쳐주는 선수가 있으면 잘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히어로즈가 포스트 시즌 때 그렇게 미쳐주는 선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있거든. 그 박병호 선수가 포스트 시즌 때 임팩트는 사실 두 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박병호 선수는요, 오전 3선 승세 시리즈를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5차전 9회에 동점 홈런을 한 번씩 총두 번을 날렸던 선수예요. 시리즈 최종전 동점 홈런 두번 있는 선수야. 박병호 선수가.
솔직히 근데 박병호 선수급의 약간 그런 그 클러치 능력으로면 굳이 그런 클러치 터급이 필요가 없지 않겠냐 싶긴 한데요. 문제는 박병호 선수는 한국 시리즈만 올라가면 그렇게 특출난 활약이 없어요. 한국 시리즈 가면 방망이가 식어버려. 참 그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제 박병호 선수가 그 2015년에 그 프리미어 12첫 대회 때 그때는 이제 대회 MVP는 김현수 선수가 먹었지만 박병호 선수가 그동안 막 되게 침묵하다가 결승전에서 한방 날리죠.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메이저리그 가죠. 뭐 사실 근데 박병호 선수는 굳이 프리미어 12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미 포스팅 시스템 검증은 끝난 선수였어. 그러니까 포스팅 비용을 그렇게 그 비싸게 받으면서 갔는데 하필이면 간 팀이 투수들에게 친화적인 타깃 필드를 쓰는 미네소타 트윈스였지. 차라리 박병호 선수는 타자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렇고, 근데 솔직히 그때 박병호 선수도 파워는 확실히 메이저리그에다 가게는 시켜놓고 왔잖아요. 파워는 진짜 메이저급이다. 근데 이제 박병호 선수는 그때 막손 부상도 막 겹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회를 다못 얻었죠. 어쨌든 박병호 선수 정도의 클러치 히터로는 약간 불충분하다 생각한 거지, 히어로즈는. 사실 그래서 그 어쩌다 보니 테일러 모터는 그 수비 유틸리티예요. 모터는 유틸리티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모터가 수비만 그럭저럭이고 정규 시즌 들어오니까 타격은 겁나 못하는 거야. 그래서 타격감 좀 조율하라고 퓨처스 내려보냈더니 퓨처스에서는 아주 홈런 공장장인데 다시 1군 올라오니까 또 식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제레미 헤즐베이커가 작년에 한달 만에 쫓겨났어요. 근데 모터는 사실 헤즐베이커보다도 더 못했어. 그래, 그 정도면 괜찮다 쳐. 왜냐면 어차피 올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요, 용병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용병 한번 바꾸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그래, 협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그리고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뭐 계약서야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팩스로 보내가지고 뭐 그렇게 서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번에 그 러셀 에이전트 스카보라스예요. 러셀 에이전트 보라스야. 그 보라스 코퍼레이션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로 팩스 보내가지고 뭐 서로 팩스로 송부를 했겠지. 그래서 이제 계약서 도장 찍었고, 원래는 이제 메디컬 체크 우리나라 와서 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 메디컬 체크를 다 하고 와요. 자료만 전달받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 계약 과정 다 끝내고 취업 비자도 거기서 다 신청해 놓고 우리나라 올 거잖아. 그리고 이제 취업 비자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모터의 여자친구처럼 시설 격리가 아니고 자가 격리를 하게 돼요. 그 히어로즈가 이제 외국인 선수들 아파트 보통 목동에 마련해 주잖아요. 보통 목동에 아파트 마련해 주고 그래서 그냥 그 아파트에서 자가 격리 시키단 말이에요. 2주 동안.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계약 이후에 우리나라 오면 또 2주 자가격리? 그래서 자가격리 끝나고 나면 그래, 타자들은 그래도 배팅 한몇번 해보면 감각이 올라올 수 있어. 문제는 투수죠. 투수는 2주 자가격리하고 나면 그 공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롯데의 그 에드리안 샘슨이 그 미국 갔다 올때, 그래서 롯데가
작정하고 샘슨의 자가격리 그 공간을 그 외국인들의 그 숙소 이런 데 이외에도 따로 알아봐준 거잖아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혼자서라도 공이라도 던져라. 그래서 자가격리 2주 동안 그 어깨 훈련 좀 하고 왔잖아. 그런 것처럼 문제는 러셀이 배팅 감각이 얼마나 살아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러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2018년 겨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에 40경기 징계의 여파로 2019년에 결국 주전자리를 뺏겼어요. 결국 주전자리를 뺏겼고, 그래서 백업으로 뛰다가 백업으로도 뭔가 뒤집지를 못해서 이제 논텐더로 방출이 된 거지. 논텐더로 방출됐는데 지금 마이너리그 시장 봐요. 마이너리그 선수들 다 내보냈잖아. 물론 몇몇 부자 구단들은 아, 우리가 돈줄 테니까 니들 일단 계속 기다려라. 마이너리그 선수들 생계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붙잡았지만. 근데 또 어떤 팀은 선수들이 기부하지? 그 추신수 선수도 기부했죠.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러셀 같이 지난 겨울에 방출됐던 선수가 팀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러셀이 어쩌다 보니 진짜 KBO 리그까지 오게 된 거야. 한 계약 그 계약에 들어가는 금액 연봉까지 포함해서 한50 몇만 달러, 53만 달러? 한그 정도 된다 그래요. 솔직히 그 러셀이요, 에디슨 러셀이 그 한번 베이스볼 레퍼런스 보여줄게요. 그 에디슨 러셀이 여기 셀러리 보면요, 작년에 340만 달러 받았어요. 여기 보면 광고 끄고, 이거 끄고, 아이씨, 씨, 어쩌다 지금 광고가 일로 돼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작년에 340만 달러를 받았어, 러셀이. 근데 작년에 340만 달러 받은 선수가 그 작년에 340만 달러 받은 선수가 올해 53만 달러만 받고 KBO 리그로 온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러셀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젊으니까 재능 썩히긴 아깝고, 응? 그렇다 보니 차라리 다른 나라 리그라도 뛰어서 에릭 테임즈처럼 쇼케이스 해가지고 다시 메이저리그 팀을 가는 게 낫다. 응? 요즘 테임즈도 그렇고 조시 린드블럼도 그렇고 다 KBO 리그에서 쇼케이스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다시 갔잖아요. 저기 디백스의 뭐냐 그 메리 켈리도 쇼케이스에서 메이저리그 갔고 그랬는데, 어쨌든 모터보다는 네임 밸류가 훨씬 좋다는 거야. 월드 시리즈 우승도 해본 선수야. 올스타도 해봤고. 그런 선수를, 진짜 젊은 선수를 이 작년에 340만 달러 받았던 선수를 53만 달러에 땡처리해서 데리고 왔다? 대박인 거지. 계약 내용 자체는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그 선수 보통, 아니, KBO 리그 데리고 오려면 힘들었거든. 왜냐면 KBO 리그는 계약금, 연봉, 수수료, 각종 비용 포함해서 첫해 계약은 100만 달러를 넘길 수가 없어요. 첫해 계약은 100만 달러 초과가 안 되는데, 재계약은 되거든요? 근데, 그급의 선수가 340만 달러로 받았던 선수가 갑자기, 야, 너 100만 달러만 받고 뛰어 하면 누가 뛰겠어? 근데, 러셀이 연봉 조정, 그, 연봉 조정 1년차 때 320만 달러 받았거든요? 근데 연봉 조정 자격 갖추기 전에 거의 최저 연봉 수준으로 받던
최저연봉 막 52만 달러, 64만 달러 막 그거 받던 시절에, 응? 그 모습의 그 러셀. 거의 메이저리그에서 최저연봉 받던 수준으로 온 거야. 메이저리그 최저연봉 받고 온다고 치는 건데, 참 그렇게 보면요, 러셀이 뭐 그래요. 그만큼 러셀은 그래, 어느 나라든 상관없다, 나는 뛰고 싶다, 약간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아니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아마 이번 계약일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자 여러분, 이번에 히어로즈가 선수 고른 거 한번, 이건 경기 외적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테일러 모터는 그 시설 격리 하다가, 응? 그곳에 음식에 불만을 품던 그 여자친구를 편들어주다가 같이 욕먹고 쫓겨났잖아요? 목동 현대백화점 지하 2층 별다방에서 미팅해가지고, "Hey, Taylor, you are fired." 이렇게 됐는데, 참 스타벅스에서 방출 통보를 받는 참 그거 그런 그러기도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모터는 방출이 됐고, 근데 모터 같은 경우가 여자친구가 약간 치료받으려고 왔나봐. 그래가지고 정말 그 여자친구 병원까지 히어로즈가 알아봐줬대요. 왜냐면 기왕 여자친구까지 왔는데 어차피 같이 마무리하고 돌아가야 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물론 이제 모터하고 모터 여자친구는 뭐 둘이 미국 가는 비행기는 같은 비행기 타고 아주 그냥 서로 알콩달콩 하면서 갔겠지. 한 6월 중순쯤에 갔대요, 결국은. 갔다는데, 참, 이 모터가, 아니, 방출되고 나서도 히어로즈가 방출된 선수의 그 귀국 과정까지를 막, 응? 그것도 여자친구 병원 진료까지 챙겨주면서 그 지원을 해주는 팀이 어디가 있어요? 방출한 선수를. 거의 뭐 이건 진짜 흑우 모터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히어로즈가 진짜 그야말로 흑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접촉했던 선수가 이제 하도 지금 외야진이 줄부상이어가지고 원래 그 외야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협상했던 사람이 누구냐니, 야시엘 푸이그야. 류현진 선수하고 케미 잘 맞았던 그 푸이그였는데, 문제는 푸이그가 다저스에서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 됐던 이유 중 하나가요, 사실 그 푸이그 처분하려고 트레이드한 거잖아. 푸이그를 처분한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팅리 감독 시절에는 "아우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잘 치면 됐지" 그랬는데, 데이브 로버츠는 "아니, 나는 그런 꼴못 봐" 하면서 내보내 버렸잖아. 그래서 트레이드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푸이그가 너무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그리고 이제 푸이그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리그 시절에 한번,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절에 한번 난폭운전을 한번 적발된 적이 있어요. 난폭운전 두번 해가지고 적발된 적이 있어. 심지어 자기 엄마 태우고.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 푸이그 면허가 취소가 됐고, 그 이후 운전은 사촌 동생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리기사로. 그 강정우 선수도 본인이 운전 안 하죠. 면허 라이센스 취소돼가지고 강정우 선수는 미국에서는 그 통역이 대리해줬고, 아마 이제 국내에 오면 뭐 운전할 일 있으면 강정우 선수 뭐 결혼도 했는데 뭐 부인이 대신 해주겠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푸이그를 접촉을 했대요. 근데 푸이그하고 협상이 결렬이 됐어.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요, 푸이그하고 협상이 결렬된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게요,
푸이그는요, 팀 케미스트리를 아주 그 뭐냐 밝은 분위기, 그러니까 아주 막 그 업된 분위기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분위기를 망쳐놓을 수도 있는 거야. 푸이그의 성향이. 그러니까 푸이그의 성향은 극과 극이에요. 팀 케미가 엄청 좋으면 좋겠지만 반대가 될 경우 완전히 그 팀 케미를 망치는 거지. 난폭운전을 두 번이나 한 선수를 솔직히, 특히 게다가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우 선수의 그 음주운전 이력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솔직히 난폭운전으로 그 미국에서 두 번이나 걸린 그 선수를 과연 계약을 할까 싶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푸이그하고 계약을 안 한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 근데 뭐 보도하기로는 푸이그 쪽에서 만족을 못해서 거절을 했다는 얘기가 그 주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푸이그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푸이그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는 외야수 데리고 오려고 협상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근데 외야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생각했던 자원들 중에서 쓸만한 외야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일단 내야수 데리고 오자. 그리고 내야수가 자리가 넘치면 그 일부 선수를 외야로 돌리자. 그래서 지금 히어로즈가요 1루수 박병호 선수, 그리고 지금 유격수가 김하성 선수죠. 3루는 모터가 왔다가 지금 백업들이 돌려막기 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2루수는 서건창 선수였는데 서건창 선수가 십자인대 다친 이후로 풀타임 2루수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상 2루수는 서건창 선수의 백업이 더 2루수비를 더 많이 볼 거야. 원래 역할상의 백업인데 서건창 선수 거의 주로 지명타자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아마 유격수인 김하성 선수는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커요. 유격수 자리에. 물론 이제 에디슨 러셀이 유격수 출신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러셀이 2015년에 컵스에서 메이저 승격될 때 원래 2루수로 올라왔어요. 왜냐면 기존 3루수, 기존 유격수가 이 자리가 좀 확고했었기 때문에 일단 2루수로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기존 유격수를 백업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유격수가 되기는 했어. 그리고 이제 팀을 떠났지, 기존 유격수는. 근데 일단은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올해까지는 유격수는 김하성 선수란 말이에요. 그 김하성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을 아마 신청을 할 자격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코로나 상태가 더 길어지면 김하성 선수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확실히 간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아마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를 맡고 일단은 러셀이 2루를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러셀이 2루를 가고, 아니면 아 3루를 안 해봤구나. 어쨌든 3루는 이제 남는 선수들이 이제 자리를 바꾸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근데 사실 외야수를 영입하려고 했다가 내야수 영입으로 선회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왠지 강정호 선수에 대한 여론을 의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 음주운전 3회 누적과 관련된 그 영구실격 3년이게 개정이 되기 전에 이미 음주운전 3회가 누적이 된 거잖아. 그리고 그 강정호 선수가 일단은 그 KBO 리그 신분 두 번 이제 숨기고 걸린 거고, 그 드러났을 때 걸린 건 메이저리그 신분으로 걸렸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소급 적용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그 3년 유기실격 주기에도 좀 뭐하고, 그래서 1년 유기실격을 줬는데 지금 그거 갖다가 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사실 그 올해 중에 계약만 하면 내년부터 쓸 수 있어요.
내년 후반기부터 쓸 수 있어 보통. 그런데 팬들의 의식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요 시점에서 구단 자체 징계를 더 안 줄 경우는 아마 히어로즈가 욕을 오지게 먹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히어로즈의 김치현 단장이 그 롯데자이언츠의 성민규 단장 다음으로 젊은 단장이에요. 아, 그 다음으로 젊은 단장은 정민철 단장이고. 그랬는데 이게 눈치를 안 보겠냐고. 더군다나 히어로즈는 다른 뭐 다른 9개 팀은 대기업들이 운영한다 치지만 히어로즈는 돈 없거든. 사실 히어로즈 입장에서는요, 강정호 선수가 유격수도 되고 3루수도 되니까 사실 강정호 선수가 계약하면 딱딱딱이긴 해. 근데 어차피 강정호 선수 올해 계약을 해도 올해 못 쓰잖아요. 오랫동안 못 쓰고 아마 내년에도 아마 한 한두 달 정도로 못 쓸 거야. 1년 유기실 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최소로 못 쓰고 거기에다 구단의 자체 징계까지 포함되면 아무리 적어도 내년까지는 못 뛸 거예요. 강정호 선수는 최소 내년까지 시즌 아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만약에 그냥 1년 징계로 끝날 거였으면 그래, 올해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갈 때까지만 있으면 그 다음에 강정호 선수가 들어오면 되겠지만 지금 구단 자체 징계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히어로즈 입장에서는요, 김하성 선수가 올 겨울에 가고 난 다음에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강정호 선수를 최소 내년에도 못 쓸 걸 같으니까 그래, 그러면 아싸리 그냥 내야수 자원을 계약을 하자. 그래서 대놓고 러셀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히어로즈는 강정호 선수한테 무언의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어이 강정호, 너 지금 히어로즈 와서 계약해도 뭐냐, 너 자리 없어. 응? 김하성 선수 올겨울에 메이저리그 포스팅 시스템 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격수 자리 러셀이야 하는 식으로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 강정호 선수한테 대놓고 야 너 자리 없어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엔 또 좀 거시기한 위치에 있잖아요. 강정호 선수가 히어로즈에서 그 프랜차이즈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응? 대놓고 야 너 자리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거시기하니까 아예 그냥 그 유격수 자원 에디슨 러셀을 계약을 해버리면서 향후 러셀이 뭐 올 시즌만 하고 집에 가지 않는 한 강정호 선수가 뭐 구단 자체 징계까지 추가적으로 다 소화를 하고 와도 야 너 자리 없어 강정호 너 와도 자리 없어 약간 이거를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 강정호 선수가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이번 주말 세고 나면요 그 2주 자가격리가 풀리거든요. 2주 자가격리 풀리고 나서 기자회견 한다고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 팬들의 마음을 돌린다? 내가 보기에 그 한 번은 안 될걸요? 그 한 번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교롭게 지금 러셀하고 계약한 타이밍이 지금 강정호 선수의 그 기자회견 일정하고 약간 좀 그 겹치는 일정이 돼버리니까 참 이게 거시기 해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그 러셀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기존 용병이었던 테일러 모터 그리고 협상이 결렬됐었던 푸이그 그리고 곧 사과 회견을 하게 될 강정호 선수까지 뭔가 좀 그 묶어서 다뤄야 될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러셀은. 근데 이제 러셀도 문제가 있죠. 러셀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약간
그 모터가 여자친구 편을 지나치게 들면서 문제가 됐던 거하고 다르게 모터는 전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원래 이제 막 고등학교 때부터 달달하게 연애했던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부인이 되고 나서 좀 불화가 좀 있었어. 그래서 이 불화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싸우는 과정에서 그 아마 이 러셀이 그전 부인한테요, 그 MMS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인 언어폭력을 한것 같아. 그래서 원래 그 가정폭력은 징계가 한 80경기쯤 돼요. 근데 에디슨 러셀 징계 40경기로 감형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 이거야. 직접 때리거나 말로써 대놓고 욕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로 보내서 막그 거의 괴롭힌 수준 정도면, 아, 이거는 이게 뭐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도 러셀의 징계를 좀 경감을 해주기는 했어요. 해주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징계를 소화하고 오는 동안 주전 자리를 뺏겼지.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그 키움 히어로즈도 그 가정폭력과 관련됐던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대요. 확인하고 계약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그 우리나라 그 그런 막 외국인 선수 잔혹사 이런 쪽이 생각이 나겠지만, 일단은 네뭐 그렇네요. 어쨌든 그런 엄청난 그 전력이 있는 그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그 러셀을 데리고 왔다. 근데 사실 이게 참 그래. 그 뭐냐, 참 어쨌든 히어로즈가 올해 계약을 했거나 접촉했던 사람들, 모터, 사실 모터 본인의 인성보다도 여자친구 인정이 더 문제여서 그냥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떼는 거고, 그 다음에 푸이그 너무 자유분방해서 오히려 KBO 리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셀하고 협상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참 올해 히어로즈는 무슨 선수 자원 고르는데 왜꼭 그런 선수들만 막 골라서 고를까? 응? 왜꼭 그런 선수들만 골라서 영입을 할까? 약간 조금 네,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물론 강정우 선수도 음주운전이고, 뭐 음주운전이 더 빡센지,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더 무서운 죄인지 무거운 죄인지, 뭐 난폭운전이 더 무거운 죄인지, 아니면 뭐 그 뭐냐 시설 격리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 그 방역하는 그 뭐냐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뭐그 질병관리본부 막 이런 데를 막 공격하는 그런 여자친구를 둔 선수가 더 나은 건지, 뭐,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